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요즘 제가 이게 눈도 침침해지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인물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미션을 주십니다. 네, 모세가 들고 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네, 누구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희생 제사, 다시 말해서 여기 새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사라고만 돼 있는데, 그죠? 여호와께 제사를 들여간다는데, 그게 본 의미는 희생 제사예요. 피 제사를 의미합니다. 피 제사를 드리러 사흘 정도 광야에 가서 드리고 오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런 말이죠. 자, 이피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 여자의 후손. 네. 언약,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죠? 네, 웃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언약하신 피제사, 이 축복을 붙잡고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축복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면 뭐를 이기느냐?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의 손에서 장악되어 있는, 그죠? 아비노롯을 한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아비노롯은 모든 사람에게, 그죠? 아비노롯을 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뭐요? 바로 왕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종된, 그죠? 바로의 애굽에서 종이 되어 있는 여기서 피제사를 드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옛 언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두고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아비 사단에게 종되었던 여기서 이게 영어로는 뭐냐? 빌롱투죠, 그죠? 사단에게 속했던 겁니다. 빌롱투 사단. Satan. 네, 이걸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를 주시겠다. 자녀가 되는. 그 뭐예요? belong to? 나는 누구요? belong to?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So 네.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모세가 들고 누구에게 가요?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피제사, 그죠? 예배. 이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잡았던 그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죠? 영접.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전해라, 이 메시지를, 그죠? 그러면 19절에 하나님이 이릅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피제사. 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잡고 예배를 드릴 때, 그죠?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올마이티 핸, 그죠? 마이티 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저 모세가 바로를 이겨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바로 왕한테 뭐요? 뭐 메시지만 얘기 전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모세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피제사. 여자의 후손. 네, 그 이름. 네,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 이 언약입니다.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예요? 이 땅에, 그죠? 내가 있는 곳에, 예, 사단에게 이 메시지를 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두드려 깨지 않은 한, 그죠? 절대 사단은, 그죠? 절대 바로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자신 두드려 패기 전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워킹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일과 좀 다른 게 뭔지 보세요.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는 말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네가 바로 왕을 두드려 패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바로를 두드려 패라.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강한 손으로 이들을 치기 전에는 너희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두드려 패, 하나님이 사단을 두드려 패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빛이 임하면 흑암이, 그죠? 어둠이 물러가고, 예, 동시에 내가, 야, 내가 사단 귀신을 쫓아내면, 그죠? 내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치겠다 했는데 그 강한 손으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열 번 두드려 팼다는 얘기예요. 그죠? 강한 손으로 열 번을 두드려 팼는데 그 마지막 처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홉 번을 하나님이 그죠? 나인 타임즈 아홉 번을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피를 모든 문에 문설주에 뭐를요?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모든 집 들어오는 입구에 네가 있는 거기에 피를 발라라 문에.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가정도, 단 한 집도 문에 피 안 바른 집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혹시 한국 속담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아홉 번씩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피 바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저 집은 빼놓고 쟤는 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축복입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뭘 해서 그죠? 우리가 죄인인 이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이 피제사 그죠? 이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어떻게 때린다 하는 게 뭐요? 재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피 발라라 말씀하니까 발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피를 바릅니다. 네.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유월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저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그렇게 날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이 축복이 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꼭 날을 정하지 않아도 예배 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면서 유월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잡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에게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걸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냐 혹은 하나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이것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생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생각은 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과 생각 이전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뭘 두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영이 내 영이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이 모든 것이 이게 나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난데
이 나가 belong to 뭐라고요? 사단.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내 상태가 믿지는 않는데 이걸 뭐라는 거는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운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정해져 있다는 건데 사단이 시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이 그 운명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 내가 이러면 하나님 내가 믿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응답 요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 내용이 뭐냐? 그걸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저주고 재앙이고 사망이고 지옥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바꾸시려는데, 그죠? 이 모든 걸 바꾸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데, 그죠? 사단의 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뺏어서, 예, belong to 사단에서 belong to 뭐라고요? 그리스도 나를 그죠? belong to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네, 내가 뭘 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뭘 해서 belong to Christ가 됐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끝내버렸기 때문에 내 시작을 여기서 원래 그죠? 여기서 하던 그걸로 시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쉽고 가볍냐면, 여러분, 내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할게.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면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이 일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다른 시작이 생겨난 겁니다. 이걸 여기에 있는 이게 여기에 있는 그죠?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그죠? 이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 있고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게 더 쉽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좋고 내가 너가 더 좋아하고 더 쉽고 더 편하다. 그 말입니다. What this means is that it's so much easier to do what Satan instructs us to do so because we always live like that. So we're more comfortable doing the old things and in fact we seek out the older things instead.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내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시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내게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게 쉽고 이게 익숙해도 이대로 하는 게 뭐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Habits,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건 안 바뀝니다.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내 집문에 피를 바릅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 재앙, 사망, 지옥 이게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강함이 이 능력이 이렇게 사단에게 맨날 말이죠. 종로 시키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알았던 이걸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버리셨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게 단 줄 아는구나. 이걸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께 속하게 해서 네, 그리스도 이 메시지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게 일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도 이 속에서 건져내시려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강한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깨끗케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네, 이 축복에 이 모든 것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눈에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CBDIP가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잡은 이 CBDIP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강하게 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CBDIP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 그죠? 이것만으로 다른 건 안 돼. 어떤 걸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제사, 그리스도, 여자의 우손, belong to Christ, 하나님 자녀만이, 그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비밀로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예, 나쁜 마음으로 내가 거꾸로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거꾸로 해요. 그러면서 안 들어요. 안 보려고 해요. 고집이 생겨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 결국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냥 그 이 나로 하려고 하는 그거가 예, 네.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예,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이거여야만 하는가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 얘기해요. 근데 내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셔야만 네.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야만 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머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치는데 사단을 치는데 늘상 사단 말만 듣고 있으니까 이거 편하고 말이죠. 이거 따라가다 보니 이것도 터지는 거예요.
Satan with his almighty hand, but because we're always listening to Satan's instructions, that we feel the backlash of that. 내가 힘든 거라. That's why I always feel like in a hardship. 그러나 belong to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으로 일하심이 보이는 이 축복 속에서는 내 모든 CBDIP가 너무 쉽고 가볍고 매우 즐거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와요. 여기서 하는 기도가 내용이 똑같아도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똑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축복 놓치지 않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